하는 거면 좋아. 아, 너무 좋네. 오히려. 와, 오히려. 김치. 혹시 네. 없을 수가 없다, 이건. 아니, 꽉 차있습니다. 아, 여기 놔두면 맛이 없어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휘밥입니다. 여기 정직 유부의 유부초밥을 먹으러 왔는데요. 아까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시그니처 메뉴들 그리고 면 요리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이제 만드는 방법을 좀 네. 해볼게요. 갓찜밥으로 딱 합니다. 아, 한 통을 그냥. 아, 네네, 맞습니다. 와우, 질살이에요. 고기하고 당근하고 야채 이런 것들을 볶아가지고,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부르라케라고 해가지고 쓰는 건데, 저희는 실제로 야채들을 써갖고 아~ 하는 겁니다. 그럼 맛도 좋고 건강도 좋고. 사투리가 되게 구수하십니다. 그 영상 사투리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, 그래. 예. 유부피가 있지 않습니까? 네? 얇아요. 얇지만 탄성이 좀 있습니다. 요것을 이용을 해갖고 만드는데 어렵진 않습니다. 에그라고 했잖아요. 네, 에그 유부. 그러면 에그를 넉넉하게 넣어야겠지. 네. 에그를 먼저 넣어요? 맞습니다. 오. 밥을 넣고 위에 에그를 넣는다고 한다면 네. 먹을 때 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안에 넣고 밥을 해가지고 한 입에 다 들어갑니다. 에그를 듬뿍 넣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아, 네. 예. 한 손으로 싹 예, 잡아갖고 그냥 싹 넣습니다, 그냥. 오, 예, 잘하셨네요.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오, 저는. 예, 바로 이래도 되겠는데. 살살 이제 넣습니다.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, 여기 밥이? 예, 1인분을 시켜도 1.5인분 정도의 반 들어갑니다. 마감을 이렇게, 이렇게 합니다. 예. 이렇게요? 그렇습니다. 2분 유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. 예. 반 정도가 조금 더 나오네요. 예. 이렇게 해갖고. 손가락에 딱 질 정도로 잡아갖고 있습니다. 밥알 몇 개입니까? 밥알이 260개고요. 570개 될 것 같은데. 이렇게 해가지고 에그 둘, 불고기 둘이 에이. 완성이 됐습니다. 불맛 좋아하십니까? 좋죠. 자, 그렇죠? 오. 이렇게. 자, 굽힙니다. 예. 예. 천천히. 예. 오, 좋습니다. 이 정도면 좋아. 아, 너무 좋네. 예. 한번 보이소. 보이소. 와, 튀기지. 와, 맛있겠다. 맛이 네. 없을 수가 없다, 이건. 지금 불향이 좀 납니까? 네, 엄청 납니다. 맛있어요. 눈앞에 음식이 있으니까 계속 침이 고이는데, 아까 제가 직접 만들어봐서 그런지 맛이 뭔가 상상이 되는? 요 두 개가 시그니처 모듬 세트거든요? 다양한 맛을 한 방에 즐길 수 있는 시그니처 모듬 세트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되게 똥똥해요, 똥똥해. 아까 이 토치 한지 알겠습니다. 와, 불맛 장난 아닌데요? 참치마요. 너무 맛있는데? 네 줄이 밥이 한 공기 반 정도 된다고 하는데, 평소 한 공기 드시는 분들도 세 공기까지 드실 수 있을 만한 맛이에요. 얘는 볶은 김치. 이렇게 안이 꽉 차 있습니다. 유부초밥이랑 면 요리 하나 세트가 1인 세트인데 그게 또 만 원이 안 된대요. 와, 이거 뭐야. 감동. 너무 이쁜데? 얘는 불고기예요. 이거 때문에 소풍 가고 싶어. 초기 두 개면 한번 좀 맛봐볼게요. 아, 요 안에 이렇게 소스가 있네. 참깨 소스. 면도 되게 특이하네요. 약간 샐러드 파스타 느낌도 나요. 참치 소스가 되게 고소하면서 이 면이 되게 특이하네. 꼬독꼬독하면서. 달바닥도 먹고. 아이, 똥침이. 약간 비빔냉면 먹고 육수 부어서 비빔 물냉면처럼 먹는 느낌으로. 이거 인기 엄청 많겠다. 와사마요. 와, 이거 온다. 어우, 코. 코찡해. 국물로 좀 달래줄게요.
이게 맛있어. 와, 신메뉴 잘 뽑았다. 닭을 진짜 푹 고아서 기름기 다 걷어내서 깊으면서도 깔끔한 맛이에요. 요거는 김치 하나 있으면 진짜 이거 끝난다. 제가 기다렸던 에그. 요거 써. 닭갈비 유부초밥은 저는 또 처음 봅니다. 아니, 왜 이렇게 어떻게 하나하나 다 주옥 같지? 아, 진짜 맛있다. 지금 드신 사골 우동은 11월 출시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와, 그 추워질 때 이 뜨끈한 국물 하나에 유부초밥 먹으면 더할 나위 없죠. 시그니처 메뉴의 마지막 맛, 매콤 고추참치. 이거 매워요. 매콤이라서. 오, 많이 매운데? 약간 우리가 아는 그 고추참치 맛이. 저도 정직유부를 처음 와봤는데 매장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. 근데 150개나 있다고요? 와, 조용히 강한자 스타일이네. 삼겹비빔. 이거는 말해 뭐해지. 왜 못하는 게 뭐야? 이거 먹고 고추가 싸먹어야지. 이건 감태를 감싼 거예요. 감태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엄청 좋아하겠다. 아, 감태 괜찮은데? 프레미 와사마요랑.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돼. 순두부도 먹어봐야지. 아, 여기 유부만 잘하는 게 아니야. 다 잘해. 감자가 추가되니까 확실히 감칠맛이 올라와요. 아, 진짜 맛있다. 얘도 사실 궁금했습니다. 우볶이. 떡이 안 들어가고 우동이에요. 소스가 진짜 진해. 이렇게 살짝 찍먹으로 이런 식으로. 그 김밥! 떡볶이랑 같이 먹는 그런 거, 그런 느낌인데 프리미엄 김밥! 저 방금 감동받은 게 이거 판마다 말이 다 다르네. 스치면 인연, 스며들면 사랑. 조심해야 돼요. 괜히 분위기 탄단 말이요? 별일 아닌 일에 행복한 하루가 되는 날이 오늘이에요. 이건 이제야 먹자. 이건 제 거예요. 와, 이거 해장용으로 너무 좋은데요? 이게 무슨 맛이었지? 섞였어.
고추참치. 어, 얘 진짜 매운데? 뭐 더 넣는 거예요? 땡초 들어가요. 와, 이거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때가 무슨 치킨 나라 같듯이. 아, 여기 맛없는 맛이 없어. 볶음 멸치. 와, 이거는 좀 편식 심한 애기들 먹이기 진짜 좋겠다. 그러니까 멸치가 애기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아니거든요. 애기들도 정말 좋아할 그런 맛이에요. 맛있지. 가격 좋지. 진짜 약간 정직한 유부초밥. 이름대로 간다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 정직 유부에서 유부초밥과 면 메뉴들을 먹어봤는데요. 먹을 때마다 감탄이 나오는 유부초밥이었습니다. 먹어본 유부초밥 중에 제일 맛있지 않았나 싶어요. 그리고 유부초밥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까지 정말 완벽했습니다. 전국에도 150여 개의 매장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변만 둘러보시면 정직 유부 아마 보이실 거예요. 저 믿고 한 번만 드셔보세요. 유부초밥의 끝판왕이에요, 정말. 그리고 이렇게 포장과 배달도 가거든요. 유부초밥 하면은 피크닉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소풍 가실 때 이거 하나 하면 돼요. 든든합니다. 와, 열자마자 이 분량이 대박이에요. 오늘도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고, 여러분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에서 만나요. 안녕.